안녕하십니까. 원래 켜서 잠깐 뭐지? 켰는데 갑자기 딱 도착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배가 고프네. 오늘은 뭐게? 오케이, 다들 지금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오늘 왔다 갔다 스케줄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밥을 지금 또 처음 먹네. 배가 고프네. 오늘은 잔치국수, 멸치국수 똑같은 거 만두, 얘는 튀김 만두고요. 배고파. 배고파서 오늘은 힘이 없다, 지금. 오늘 너무 배고프네. 하긴 지금 첫 끼면 배고플만 하죠, 다들. 한번 다들 밥을 맛있게 먹어봅시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밥 먹기도 힘들다. 네, 라면 아니고 잔치국수요. 순댓국밥 먹는다고? 맛있겠다, 순댓국. 오케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먹읍시다. 마라탕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다들 밥잘 챙겨 먹어야 아주, 다이어트 한다고 밥안 먹지 말고. 나한끼 먹을 때세끼 먹는다고? 좋아, 그렇게 세끼 먹지 말고 두 끼만 먹어요, 두 끼만. 왜냐면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데 소식을 해야지 건강하대, 여러분. 소식을 해야지 노화가 잘안 되고, 소식을 해야지 더 건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
나 그런 거볼 때마다 우리 가족 단톡방에 울리면은 맨날 울리거든요. 엄마 아빠 소식하라고. 네, 맞아요. 소식이 힘들어. 어제 라디오 귀여웠죠? 그 애기 나나사이 이제 애기 친구. 그때 이것 라이브하고 이거 대본 줬다가 두고 가가지고 그대로 있어. 나나사이 누구였지? 나나사이 루디짱이었나? 루디짱. 루리짱 맞네. 루리짱 나나사이 루리짱. 너무 귀여웠지? 저는 유부를 좋아해요. 다들 완전 밥 먹어. 유부 맛있죠? 유부초밥, 나도 유부초밥 좋아해. 보코모 유부초밥 스키레스요. 아주 맛있죠. 다른 멤버들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각자 뭐 개인 스케줄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보야가 또 나오는구나. 오늘은 어떤 편 나오려나? 봐봐야겠네요. 조금. 아, 맞아. 고잉 이모티콘 나왔구나. 저는 카카오톡 그 플러스 그 이모티콘 쓰고 있어가지고 따로 안 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운받았어. 뭐야. 이모티콘 확인한다고 단체방에다 이모티콘 보냈어. 직원들 단톡방에다가 지금 지웠어요. 김치를 어제 원우가 만두를 왜 만들었어? 어제 오는 거 만두를 만들었어?
생겼어? 추가했어요. 오늘 요즘 갑자기 게임 방송을 하네. 응원하겠습니다. 내 폰 화면이 보이는구나. 세븐틴 비하인드 어떤 편 비하인드지? 호시를 찾아라? 어떤 편 비하인드 말하는 거지? 호시를 찾아라. 호시가 분량이 그때 뭐야 마우스버스터든가 그때 호시가 어디 계속 짱 박혀 있어가지고 호시 분량 없어서 호시 분량을 더 해주려고 그걸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호시를 찾아라 하니까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나오고 호시 또한 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웃겼어. 호시를 찾아라. 근데 호시가 또 안 나와 잘. 호신 또 숨어 있어야 되니까. 아니, 나는 진짜 그 힌트 이해를 하나도 못했었어. 튀김만두랑 물만두입니다. 왜 알면서도 찾으러 안 갔냐고요? 마지막까지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비 찍었는데 1시간 10분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의 다 같이 가는 것보다 한강을 가는 게 그래도 뭔가 그냥 그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다들 아프지 말고. 아프다는 얘기가 조금씩 올라오네요. 일본 가서 뭐 먹을지 생각을 아직 안 해놔가지고 저 우리 이제 일본 가는데 배불러.
그렇지만 열심히 조금 더 먹어볼게요. 국물을 마셔서 배부른가? 맞아, 건강하려면 소식해야 되는데, 우리 캐럿들이랑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나만 먼저 밥 만약에 다 먹고 있으면은, 혹시나 우리 캐럿들이 입맛 떨어지면 어떡해. 원래 앞에서 계속 같이 먹어줘야지, 이게 같이 먹지. 국수가 소화가 잘 돼? 밀가루라서 잘안 되는 거 아니야? 피부의 사랑 재밌었어요. 멤버들, 아, 진짜 근데 멤버들 진짜 웃기더라. 진짜 잘하더라. 진짜. 잔치국수였어요, 오늘은. 나도 인스타 사진 올리고 싶은데 요즘에 따로 나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네. 유부 나 진짜 갑자기 유부 초밥하니까 또 저번에 말했듯이 소금밥이 먹고 싶네. 그 김밥밥. 다들 오늘 저녁은 김밥밥으로, 김밥 말고 김밥밥, 주먹밥으로 해가지고 뭔가 참기름밥. 소풍 간 느낌으로.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치. 다들 또 그걸 아는구나. 나는 또 그것도 좋아해요. 누룽지에 된장찌개 먹는 거. 누룽지. 누룽밥. 영양 부족이야? 그거를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와, 누룽지 된장찌개를 몰라? 누룽밥이랑 한입 먹고 된장찌개 한입 먹고 이러면 진짜 엄청 맛있어. 다음에 한번 먹어봐봐.
난 누룽밥에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해. 그게 뭔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먹어보면 돼요. 근데 되게 그렇게 안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아. 와. 진짜로. 진짜 계속 들어가는데. 나도 된장말이 국수 좋아해요. 김밥에 된장국을 적셔 먹으라고? 그렇게도 먹어? 다들 뭔가 처음 듣는 음식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된장말이 국수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된장찌개 같은 거에 소면 넣어가지고 먹는 거야. 된장죽 이런 거 있잖아. 그밥 말아가지고 쑥국처럼 나와. 된장쑥국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래가지고 고깃집 가면 누룽집 하는 데가 있어. 고깃집은 된장찌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누룽지 시켜서 먹지. 오빠 된장 좋아해? 난 된장도 좋아하고 쌈장도 좋아하고 고추장도 좋아해요. 나 고추장찌개도 진짜 좋아하는데. 누룽지도가 소화 잘 되는데 여러분 또 그렇게 물 이렇게 국에 밥 말아 먹는 게안 좋다고 하잖아요. 다들 국에 밥 말아 먹지 마세요. 누룽지를 먹더라도 국물을 먹지 말고 저도 이거 국물 먹으면 사실 안 되는데 알겠죠? 왜냐 위액이 다이 국물로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가 잘 소화 불량이 나는 거야. 그래서 국 같은 거는 다 건더기만 먹으래. 뭐 나도 잘 못하지만 뭐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그치, 그게 맛있지.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 걸 어떻게. 나도 응? 요즘은 팬미팅 연습해요. 촬영도 하면서 팬미팅도 하고 이로이로 자체가 이뻐해 됐으네. 원뚜니 이소가식 같다네. 바쁘지 바쁘지. 배불러. 그치? 미나상 오나카 이뻐해 데스까? 부쿠와 혼토니 오나카 빵빵 데스요. 아직 마다 마다 데스까? 이빠이 타베테 쿠다사이. 저녁 메뉴 추천. 근데 저녁 메뉴 지금 추천하려면 몇 시에 저녁을 먹으려고? 빨리빨리 시켜서 드세요. 또 늦게 먹으면 또안 좋아. 늦게 먹으면 이제 잠잘 시간에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이 와. 그러면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다들 아주 일찍 먹으라고. 사이킹은 레고 안 해요. 오늘 잔소리 방송이야 뭐야?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들 건강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소화에이드밖에 안 한대. 왜냐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까 자꾸 그 소화에이드밖에 안 나오네. 초딩 캐럿 팬사, 초딩 캐럿을 팬사에서 만나면, 어이구, 초딩 왔어? 어떻게 왔어? 못하고 왔어? 아이고, 누구를 제일 좋아해? 어떻게 세븐틴을 알았어? 그랬어? 알겠어. 조심히 가. 이렇게. 그쵸, 쇼카요, 그 나이네. 하얗게 타볼트 크다세이네. 중딩을, 아이고, 중딩 왔어. 아, 중학교 2학년이야? 오. 요즘에는 어떻게 학교 생활 즐겁니?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아주 일을 했어. 어떻게, 집은 어떻게 들어가? 아, 그랬어. 알겠어. 조심히 돌아가고. 대학생이면, 아이고, 대학생이야. 다 컸네, 다 컸어. 20살이 넘었어. 와, 어떻게, 그러면 요즘, 어? 학교 생활 안 힘들어? 아, 시험 기간이야. 아이고, 고생이 많네. 알겠어, 시험 잘 보고. 그래. 너는 아주 미래가 창창하다. 오케이, 화이팅 하고. 이렇게. 회사원. 아이고, 회사원. 어때, 상사가 스트레스 받게 안 해? 아, 상사가 또, 어? 팀장님이 잘못했네. 어? 팀장님 아주. 동갑은, 아, 나랑 동갑이야? 친구네, 친구. 구호야? 아, 나도 구호야. 어, 아, 그래? 아이고. 좋네. 그래, 친구, 잘 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몰라, 막.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약간 앞에 주어 바뀌면서. 생각나는 거. 팬사인회 하면 진짜 재밌는데. 누나. 어, 누나. 누나예요. 오. 동생인 줄 알았네. 아, 진짜로? 알겠어요. 안녕. 형. 오, 형. 오, 어떻게 왔어요? 아, 진짜로? 그치. 어떻게? 취미가 뭐예요? 아, 스케이트보드. 조심해야 돼. 그, 우리 직원분들도 타다가 한번 다리 또 골절된 적 있어가지고 조심히 타고. 오케이. 알겠어요. 할머니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삼촌. 오, 삼촌. 오, 삼촌. 다 나오는데? 재밌네. 고양이가 와? 고양이. 아, 아기! 이렇게 되지. 아이고, 이뻐, 이러면서. 할아버지도 안녕하십니까? 재밌네요, 그냥 이렇게 노는 것도. 나는 토끼다. 호랑이 오면 도망가야지, 어떡해. 호랑이 또 너무 커. 호랑이 오면, 아이고, 하고선 이제 뛰어가야지. 뛰어가면 나 이제 호랑이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더 무서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딩을 안 했나? 고딩?
아유, 고등학생이야? 아, 이제 곧 어떻게, 수능 봐야 되네. 어? 어떻게, 공부를 하는 친구니, 예체능을 하는 친구니? 아, 예체능이야. 아이고, 또 힘들겠네. 알겠어. 항상 화이팅 하고. 고딩 했지, 아까? 중학생도 했고, 대학생도 했는데?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만합시다, 바퀴벌레. 아이고, 바퀴벌레야.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인문계열이야, 인문계열. 공부 열심히 하고. 我是 인증 헌. 漂亮. 생클러 공부는 애기야? 공부면 나랑 몇 살인 거야? 내가 9 14살 차인가? 그럼 애기지. 14살이면 몇 살이야? 중학생 아니야 지금? 그럼 이제 아이고 중학생이야. 아 공부면 여섯 살? 어떻게 공부가 6살이야? 그냥 다 애기야, 다 애기. 다양한 해외 분들이 계시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케이, 이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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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또 뭔가 오늘 또 다른 얘기. 이제 출근해. 화이팅 하시고요. 정기 모임 얘기. 정기 모임 얘기. 그니까 뭐 사실 뭐. 재밌게 얘기하고, 재밌게 진지한 얘기도 하고, 재밌게 또 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라는 얘기도 하고, 잘 놀고 잘 시간 보내다가 온것 같습니다. 원래 컨셉이 약간 그냥 검정색, 그냥 블랙착,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까지 이제 디벨롭이 됐네요. 네. 팬미팅 스포 쿱스 인스타? 해시태그 생각 안 하긴 하는데 그 사진이 피드인 게 놀라긴 했는데 피드 첫 번째 사진인 거가 약간 좀 놀라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뭐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야지. 네, 좋습니다. 금목걸이 스타일리스트 거였습니다. 선글라스도 스타일리스트 분들 거였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제가 단도도 들고 갔는데 그 장식품 단도긴 한데 그거 제가 이제 프랑스 갔을 때그성 콩타이성 가가지고 거기에서 팔길래 장식품 단도 멋있어서 사왔습니다. 아파 보인다고? 안 아파요. 메이크업 안돼 있어서 그런가? 단도가 진짜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도 장식품입니다.
취직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화이팅입니다. 이거 어떡해.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어여 먹어요. 정한이는 차집불 안 나가? 차집불 너무 재밌는데 거기 이제 제가 또 언제 다시 또 술을 먹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또 술을 좀 줄이고 있어요. 지금 한 한 달 정도 안 먹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봤 그 단체 모임에서는 딱 그 엄청 조그만한 잔으로 한 잔 마셨나? 요즘 좀 줄이고 있어서 또 언젠가는 또 다시 또 막 또 마실 때가 오겠지? 지금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주최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번에 할게 하는 사람이 하는 식인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뭐 생일이 가까운 사람이 하자 뭐 나이 순서대로 하자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게 많았었는데 애들도 하다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컨셉도 없었어요. 처음 정기 모임 때 이렇게 했는데 이왕 만날 거면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만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컨셉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뭔가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가 없을 때도 있을 것이며 있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주최자가 없게 하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모이자 하면 모이는 거고 뭐 나는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드레스 코드 정하면 그거 따라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야식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저가 뭐 정확한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저는 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 저도 슬슬 다시 눈이 좀 나빠지고 있어요. 걱정이긴 해요. 너무 멀어서 눈이 너무 아프다. 이걸로 봅시다 우리. 위버스. 소리를 끄고. 위버스. 오케이. 애초에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아파. 나이 되면 결국 다 노안이 온대요. 당연한 거지만 네. 속상하네요. 건강팔찌 껴달라고? 건강팔찌 진짜 오랜만이다. 나 초등학교 때 그 하얀색 건강팔찌 막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었는데. 오빠가 그때 연습생 때 어떻게 버텼어요? 요즘 정말 버티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버티는 게 어렵죠. 참 버티는 게 끝까지 버틴 독하다는 게 그냥 버틴 사람을 독하다고 할 얘기할 정도로 버티는 게 어려운데 참 이거 뭐 답이 있을까요?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힘내야죠, 힘내야죠. 제가 저도 연습생 때 진짜 못 버틸 상황들도 너무 많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제 안무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연락이 온 거죠.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안무쌤도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시니까 이제 혹시 친구들이랑 같이 챌린지 찍어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찍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랑 챌린지 찍고 쌤이랑도 찍고 싶다 막 이랬는데 쌤이 귀엽고 도망가더라고요. 캐럿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그쌤 덕에 이제 제가 아마 다른 사람 당연히 덕도 너무 많고 이제 있지만 진짜 저한테 연습생 때 엄청나게 많은 힘이 되고 제 그냥 제첫춤 선생님이죠. 네. 진짜 기억 그렇게 진짜 그렇게 도망가서 막 진짜 춤안 춰주고 막 이래서 막울때 데리고 나가서 바나나 우유 두개 사가지고 거 앉아서 막 같이 먹으면서 막 쌤이 막 얘기해주고 그때가 19살 20살 때인데 참 시간이 빨라요. 맞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쌤이지. 頑張ってください。오빠는 어때요? 지금도 그냥 버티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모든 상황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리고 내 그냥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긍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요즘 잊지 못할 꿈이 있나요? 제가 약간 꿈을 잘못안 꾸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 예전에 그런 거 되게 가능했었거든요. 자각몽? 내가 꿈을 꾸는데, 아, 이건 꿈이구나 하고선 진짜 그냥 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다 되고, 아, 이건 꿈이다. 이건 꿈이니까, 이런 것들도 막다 됐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되네. 꿈도 잘안꿀 뿐더러 그런 것도 잘안 되고 그리고 꿈 자각몽 꾸다가 다시 살짝 깼다가 다시 자면 그것도 그대로 이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꾸면 수면 질이 낮은 건 맞는데 진짜 재밌어. 다 돼. 안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런 거 꿈꾸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그냥 뭐 만약에 하늘을 날려면 날 수도 있고 뭐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다할수 있으니 나는 되게 재밌었어. 인간관계에 지친 캐럿들. 인간관계도 참 어렵죠. 아 근데 인간관계, 아 하긴 근데 이게 내가 안볼 사람이라고도 안볼수 있는 사람들 상황이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지. 근데 진짜 시간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 얼마 없어요. 그냥 진짜 챙길 사람 챙기고 아닌 사람 아니고 본인이 좋은 사람 챙기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또 본인을 좋아할 수 있으니 그렇게 그냥 챙길 사람 챙기고 아닌 사람 그냥 그러려니 뭔가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래서 그냥 저렇구나 그냥 나랑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많이 없어져요. 이건 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좋은 사람들은 지금 좋은 사람들이랑 그냥 하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고 뭐별 문제 있을까요?
그치, 그게 어렵지.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나 오늘 안 피곤해요. 나 괜찮아. 피곤했으면 못 왔어. 내가 키는 날은 괜찮은 날인 거야. 오히려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더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근데 뭐 나도 당연히 이제 옛날에 막 그런 일들 많았지. 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진짜 친한 친구인데 뭐 마음 쓰이고 뭐 하는데 뭐 친한 친구는 뭐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만난 사람들 하고 뭔가 트러블 아니면 나랑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면 뭐 나랑 살짝 안 맞아. 근데 내가 눈치를 나도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걔 뭔데? 걔 누군데? 걔가 왜, 걔 뭐야? 그러니까, 그냥 뭐, 그게 직장 상사든, 뭐, 누구든. 그냥 밖에서 보면 다 동네 아저씨고, 그냥 밖에서 보면 그냥 다, 쟤 누군데? 할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게, 그치? 이게 말을 되게 순화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데? 누구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하지 않을까. 뭐, 진짜로 뭐 거래처 사장님이 온대 만약에 근데 밖에 길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 근데 걔 뭔데 어? 아니 뭐 당연히 상황에 따라 이제 막 예의 바르게 하고 해야겠지 근데 이제 막 긴장도 되고 뭐도 되고 막 하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지 좀더 마음이 편해지지 건강 관리하는 비결 소식하세요. 저도 최근에 본 유튜브가 그거라 가지고 소식하래요. 밥이나 먹자요. 나 캠핑 같은 거 좋아해요. 캠핑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뭐 시간 나면은 가겠는데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맞아. 요즘 날씨 좋더라. 즐기세요. 서핑, 옛날에 서핑, 실내 서핑도 해보고, 웨이크보드도 해보고, 바다 서핑도 해보고, 아직 웨이크 서핑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다 해봤는데, 바다 서핑 어렵더라. 진짜 힘들더라, 이게. 파도를 일단 뚫고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한 40분 하면은, 진짜 기진맥진해서 실어 나오는 것 같아. 종이배로 한강 횡단을 왜 해? 종이배로 한강 횡단을 왜 하는 거야? 이 질문이 뭐가 안 봤다 그랬대 아리가또 하이 밀가루 끊으니까 성격이 나빠지는 기분이라고?
근데 나 요즘 나술 끊으니까 피부가 지금 너무 괜찮아져가지고 진짜 나 기분이 좋잖아 요즘에.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이 없다면은 이제 곧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아까 전에 레슨 받으면서 한잔 마셔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에 한잔더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먹어주고. 알겠죠? 커피 한 잔은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던데요. 심심할 때 보통 위버스 라이브 켜요. 향남, 이제 향남, 저희 가족 향남에 안 살아서 향남 안 갑니다. 지금 몇 분이죠? 20분이네요. 오케이. 10분 더 있다 갑시다. 아니다, 25분에 가야겠다. 맞아, 25분에 가자. 저는 게임 안 하냐면, 너무 어려워졌어, 게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러기 싫은데, 어려워지네. 옛날에 어릴 때는, 진짜. 야, 뭐 이런 소리 해서 뭐 하냐? 그래. 어려워져요, 게임이. 못하겠어. 진짜 애기 때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게임했는데 점점 못하겠더라고. 진짜 막 하루에 막 8시간, 막 10시간씩 막 방학 때는 막 그렇게 게임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하겠더라. 어려워서. 그리고 눈도 아프고 재미도 그다지 그렇게 막 재미가 있지도 않아. 요즘 연습해요, 여러분. 연습할 게 아주 많습니다. 카페 투어는 안 하는 것 같아. 카페 투어는, 카페를 왜 투어해? 내가 말했지, 커피는 한 잔만 마셔야 된다고. 투어하면 계속 마시잖아. 연세우유 말차만 제가 우유를 못 먹어가지고 빵도 잘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냥 우유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안 먹으려고 해요. 나 옛날에 우유 진짜 좋아했는데 엄마가 키커 이제 아기 때 이제 우유 먹으면 키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난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우유 먹고 그냥 물 대신 항상 우유를 먹었어 나는. 그런데 키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진짜
근데 내 주변에 막 진짜 특이한 애들은 막 우유에 밥 말아 먹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긴 했었었는데 나는 거의 그렇게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사실 밥 먹고선 막 반찬이랑 먹다가 우유 먹으면 그게 밥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건데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제티 좋아했지.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유 팩꽉 항상 그 우유 그 담겨져 있는 그 뭐라고 하지? 내가 초등학교 때도 우유 창고 같은 데 가서 아침마다 우유를 두 명에서 가가지고 그거 들고 교실로 와. 우유 당번이 있어서 교실로 들고 와가지고 막 먹고 다시 다 먹고선 거기에 갖다 놓으면 다시 그거 갖다 놓고 두번 있고 막. 그랬었지. 오랜만이지, 우유 냉장고랑 우유 당번이랑. 그리고 나또막그 옛날에 그거 있었나? 급식실 말고 급식차 있어가지고 그 가가지고 뛰어가서 급식차 애들이랑 막 갖고 와가지고 반에서 급식 덜어가지고 먹고. 그치. 옛날 생각하면 재밌지. 오케이. 이제 가볼까? 캐럿들. 이제 반가웠고, 또 오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힘내시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 하나, 둘, 셋.